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 장중 스팟 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26%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27% 상승 중입니다.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조금 출렁거렸으나 자, 상승 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외국계 한번 매수 기조로 돌아서면 자, 제법 길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기조를 자, 중간에 잠깐 뭐 끊어준 그 날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바닥권 인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잠깐 출렁거렸느냐. 콜옵션 이거 좀 틀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콜옵션 야 한번 출렁거렸는데도 일단 안 던지고 있어요. 자, 외국계 딴 때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매수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한번 흔들었는데 안 틀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건 패스입니다. 자, 일단 큰 뷰 틀린 거 없습니다. 상승 쪽으로 지금 가닥 잡고 있고 코스닥은 또 기관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세 안 들어오던 것 재빨리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양호해요. 그러니까 선물을 지금 외국계가 매도 좀 하면서 현물에 대한 반대 해칭 정도라고도 판단 들고요. 일단 외국계 선물 매도 현물 매수 강하게 현물 매수 제법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양호죠. 그죠? 자, 오늘 같은 상황은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통 외국계 매도 선물 매도 넣으면 장이 빠지는데 아주 오늘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죠? 외국계 선물 공격적으로 매도 때린다기보다는 현물 자꾸 사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오늘 조금 하방으로 포지션 잡나요? 그 정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저점 정도 안 깨면 그러니까 여기 고점 라인 아침에 꺼드렸을 겁니다.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오늘도 2289 여기 라인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상방시도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 모양 지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1200억대 사고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매수 기조를 가지고 저점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흔들어버리면 크게 흔들어버리면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싶고 자신들이 사가는 종목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것도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던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자, 건설주 현대건설 좀 빠지고 있는데 저점 매수 기에 아침에 짧은 손절 가능한 사람 들어가라 했는데 자 그건 나중에 또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침에 1% 이상 상승해서 좋았는데 바이오 또 흔들립니다. 자, 정권주 오래간만에 좀 강한 모습 그리고 내수주 강한 모습 사막컨덴서 손절하지 말고 좀 더 버텨봐라 유효했습니다. 5.7% 상승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준구님 현대건설 샀잖아. 한 방에 다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 정도 나눠서 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지금 아침에 시그널 여기서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드렸어요. 자, 여기서 들어갔다면 위로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보이면 한 번 더 매수 눌려줘도 좀 더 매수 두 가지 전략 세게 치고 갈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당장 여기만 안 깨면 문제없어. 그러면 두 가지 전략 강하게 치고 가면 당연히 홀딩 밑으로 약간 처질 때 절반 정도 던져내고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반등 넣을 때 손실 본 거 많이 하는 전략 아니면 여기서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 그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7만 5천 주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닥터케이 분명히 저번주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은 눌려주면 매수의 기회를 삼켰다. 저점 매수 들어갔습니다. 60일과 20일의 지지권 일봉상의 지지권 보고 자 저점 매수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삼성전자 자 외국계 또 매수 우위입니다. 최근에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던지자 말 안했어요. 홀딩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홀딩 여기 약간 처지는 거 많이 안 쳐지면 패스할 겁니다. 약간 눌려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한 48,000원 이상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외국계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오늘 떴을 때몇 프로까지 갔습니까? 야, 2% 가까이 갔었네요, 그죠? 좀 흔들려 주고 있어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안 깨고 그냥 쭉더 세게 갔으면 좋은데. 그죠? 예, 저밥 먹었어요. 카페 24, 매도 안 하고 있다. 아이고, 야, 6% 갔네. 별로 매도할 이유 없습니다. 자, 여기 17만 원권까지 노려 본다 그랬는데 지금 밑으로 여기 16만 4천 원 깨지면 절반 매도하세요. 절반. 그리고 16만 원권 정도 올때 다시 팔아먹었던 거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다시 재매수 전략. 이거 세게 갈 가능성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 60일 저항권이니까 많이 토해내지 말고 적당히 60일 깨지는 모양 보이면 3분의 1부터 착착 챙겨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 전략 드립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괜찮아요. 이거 저항을 20일도 스트레이트로 오늘 강하게 6% 넘게 뛰어 올랐다. 가볍게 조정 받는 건 패스하세요. 패스. 내일이라도 음봉 크게 떨어지는 모양 보이면 아까 말했던 전략 절반 정도는 끊고 가세요. 수익이지 않습니까?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아깝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바이오가. 그러나 뭐 매수 단가보다는 위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걱정할 상황 아니고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계 매도 약간 있습니다. LG 화학 아침에 던지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완전 적중입니다. 완전 적중.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 이렇게 장대 양봉 때리 박으면 위로 간다고요. 아침에 자유님 던질까요? No. 전략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외국계 소폭 매도입니다. 삼성화재. 이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고 60일 여기 강하게 터치했으니까 자 26만 2천 정도 오면 지금 바로 던지기는 좀 그렇고요. 포트폴리오 딴건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계 소폭이라도 매수 우위입니다. 여기서 스톱하고 반등 나올 때 세게 못 가면 그때 알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던지진 않겠습니다. 자, 현대차 아침에 뭐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 그만 해요. 현대차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저점 매수 일단 성공적입니다. 돌파 시도 넣으면 쫓아가야 되는데 시간 없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기관 외국인 싹쓸이 가깝게 들어오고 있고 평소에 기다렸어. 그냥 쳐졌다고 산거 아닙니다. 딱 여기 딱 꼬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외국계 일방 매수. 준구님, 아까 사고자 한 돈에서 몇 프로 샀습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바쁩니다. 야, 건설주가 좋아요. GS 건설 보세요. 야. 그리고 카카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인근에서 매수 포인트 나오면 알아서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다못 챙기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야, 자두님. 홀딩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이 컨텐트리. 좋죠? 야, 못 쫓아가서 그렇지. 그죠? 좋습니다. 뽑아낸 거 치고 나쁜 게 없어요. 에스오일 고점 부위에서 좀 쉬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위에서 처지니까 뭐 강하게 했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따라갔다 하더라도 적당히 끊고 나왔었어요. 그럼 손실은 별로 없어요. 역시 고점 부위에 잘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더 기다려야 돼요. 밑으로 더. 그리고 야, 삼호 컨덴서
어저께 손절할까요? 노우! 적중했어요, 지금. 5.6% 날랐습니다. 손절할까요? 노우 했는데 밑으로 박살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5.6% 가네요. 야, 뿌듯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야, 죽이네. 역시 여기 박스권 맞아요. 박스권. 박스권 저점에 샀었으면 참 좋은데, 말을 안 했습니다. 그죠? 박스권이라고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여기 현대건설까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소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알아서 하면 더 좋겠죠? 제가 직업이 전문가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못 쳐다보고 있고 저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흐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참고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닥터케이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야, 안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안나. 고무적인 현상으로 한미약품 가고 있어요. 이제 닥터케이도 눌림목 주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적당하니 HLB나 HLB 조정받는다 그랬어요. 조정받는 거 기다리라 했는데, 호야, 듣고 있냐, 혹시? 빨라,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 기다리고 들어가자 했는데. 얼마에 샀는지 몰라도, 물리잖아, 3.8. 야, 꼭대기에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HLB는 제가 사자 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빨리 팔 필요 정도는 없었는데 이야기는 했습니다. 양봉이었으니까 오늘 팔아야 되겠지, 그러면. 밀릴 때. 그죠? 자, 고점 부위에서 제법 스트레이트로 올랐는데 5일선 터치하고 있어. 그럼 매도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서 잡았으면 플러스예요. 그냥 끊고 놔야 돼요. 그것이 조금의 차이가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팅방 들어온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여기서 사면 안 돼요. 재수 좋아서 지금 올라가서 그렇지. 여기 아니면 여기를 사야 돼요. 그쵸? 여기는 파는 거예요. 오늘 못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다팔 필요는 없었겠죠? 저항권이니까 절반 정도 들고 있었어야 돼요. 기준에 의해서. 양봉의 절반도 훼손 안 했으니까 매도 시그널 안 났습니다. 그죠? 5일선도 안 깼는데 20일에 저항을 받지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반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자, 네이버도 전략대로 했으면 성공입니다. 물론 여기서 빠른 사람 다 던져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 절반 던지고 다시 살수 있다 했어요. 반등 나올 때. 그럼 또 플러스예요. 이것이 치고받고 전략입니다. 그죠? 다 던진 분은 다른 데 들어갔어요.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 들어가서 여기 위에서 잘뭐 플러스 유지됐으면 좋았는데 밑으로 처지곤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별로 틀린 게 없어요. 자, 바이오 안에서는 비교적 강세 흐름 보이던 거 쉬어주고 밑에 있던 애들이 조금 다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업종 내 순환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넥신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분명히 메디톡스보다는 제넥신 좋다 그랬어요. 모양이 훨씬 더 강하게 치고 가죠. 메디톡스도 오늘은 한 4%대 이상 올라가고는 있네요. 그럼 여기는 안 죽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배터리 2차전지. LG화학 1%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밀릴 수 있으나 좀더 홀딩하겠습니다. 여기 38만 1000원까지 별로 오른 거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정도는 38만까지는 한번 노려볼랍니다. 조금 흔들림 있는 거 참아냅시다, 자유님. 자, 손실은 크게 안날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면 더 크게 먹고 여기를 목표치 잡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38만 1000원 정도 오면 알아서들 절반 정도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현대차까지를 봤을 때 삼성화재가 좀 밀리고 있고 나머지 올라가고 반등하고 있는 거 보면 포트폴리오 플러스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LG화학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 별로 오른 거 없기 때문에 별로 오른 거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정도 보입니다, 일단. 잘했습니다. 저는 단타보다는 조금 끌고 가는 개념으로 이거 들고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된 사람이 이거 못 꺾이는 거 쳐다볼 이유는 없죠. 그러면 다시 노리세요. 나중에 여기 인근 45만 3천원에서 45만 2천원 정도, 45만 3천원 정도 여기 인근에 적당히 반등 시도 나오면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금 더 쳐져도 여기 밑에 이평선들 60, 20일, 60일 다 밑에 있어요. 120일도 여기 있고, 그러면 지지할 가능성 높습니다. 한번 흔들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방방방 치고 가면 다 떨어올 거 아닙니까? 잘 끊어 먹었으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 또 들어가세요. 45만 2, 3천 원권에서. 셀트리온은 역시 아직까지 28만 원과 29만 원 사이는 저항권이란 게 오늘도 한번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이거 터치하면 안 됩니다. 밑으로 강하게. 외국계 매도 잡히고 있고. 자, 셀트리온 제약. 야, 여기 돌파하는 거딱 보고 들어간 선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 누군지 아시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또잘 먹고 있네요. 장하다. 자, 종목들 양호하니까 장중 스팟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매수세 지속되는지 여부 그거 확인하시고, 개인이 콜을 가능하면 좀 죽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간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거 이거 고스닥. 자, 여기 저점 부위만 오늘 저점 부위만 안 깨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 전부 홀딩 사인 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자,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고 광고 나오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